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뱃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아니 문득 학범 대표의 인사가 참 귀엽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면서 학범 대표 피부가 되게 좋으시잖아요. 아닌데, 갑자기 칭찬을. 화면으로 안 보이실 테지만 학범 대표가 피부가 되게 좋은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흡연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 본인도 진짜 그 부분을 동의하세요? 네, 왜냐면은 담배 피는 친구들이랑 같이 좀 술자리 하고 이러면은 다음날 여기 막 기름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막 담배 안 피는 게 피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피부뿐만 아니라 담배를 안 피면은 굉장히 여자친구한테 사랑을 받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그 담배 피우면은 담배 안 피우는 이 배우자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접흡연. 네, 간접흡연. 흡연의 네. 위험성에 대한 얘기 우리가 사실 끊임없이 하잖아요. 네. 근데 흡연자분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왜 담배가게 뭐 흡연이 이런 네. 피해를 줍니다라고 네. 아무리 징그러운 사진을 넣어놔도 네. 그거 보고 그냥 거기서 다 에이 이러고 담배를 꺼내서 핀대요. 근데 하물며 당신의 여자친구, 당신의 배우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전혀. 안 먹히는 거다. 예. 근데 예. 저는 이거 오늘 좀 찾아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네. 흡연자의 배우자에 비해서 비흡연자의 흡연자의 배우자가 이 비흡연자의 배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 확률이 30% 높고요. 심장병 발생 확률도 50%가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사실.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애들한테 어린이한테 더 피해를 많이 주는데요. 저 예전에 네.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빠가 분명히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왔는데 희한한 게 아이의 모발에서 니코틴이 예, 검출됐어요. 네. 저도 그거 봤는데 밖에서만 담배를 폈다 하더라도 그 집 애들이 비흡연자 집 애들보다 그 담배 성분에 노출되는 확률이 5배에서 7배가 높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간접흡연을 경험한 아이들의 발암 확률이 100배. 100배 올라갑니다. 100, 100배요? 네. 애들은 또 암에 더 노출이 잘 되니까요. 그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막 30% 50%가 아니라 100배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또 위클리뱃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람한테뿐만 아니라 동물한테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텐데 네. 그냥 막연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미국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나라의 식약처랑 같은 조직이 FDA인데요. FDA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간접흡연이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한다. 생명 위협까지. 네, 그래서 그런 아예 표현으로. 네, 반려동물은 이 사람이 피운 담배 연기에 의해서 이제 간접흡연이죠, 2차 흡연에 노출이 되고 왜냐면 반려동물이 직접 담배를 피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 네, 이 털이나 가구에 묻어 있는 흡연 잔류 물질을 핥아서 3차 흡연까지 피해를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마 그 아니 담배 피우면 연기로 날아가 버리는데 그게 네. 뭐가 그렇게 영향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이 있는 방의 벽지는 색깔이 변해요. 맞아요. 노랗고 이러죠. 맞아요. 까먹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사 갈 때 딱 보면은 어떤 집을 보러 가면 벽지가 누라면은 아 이분 담배를 많이 피웠구나. 그러면 그 냄새 빼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맞아요. 자 벽지에 그렇게 누렇게 앉을 정도면 가구에는 당연히 하고, 아무리 닦아도 그렇죠. 예. 그리고 동물은 털이 있잖아요. 네. 털에 앉는 거예요. 그런 물질들이. 그래서 이제 간접흡연이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각종 장기 암 발생률을 높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특히 고양이를 좀 강조했는데요. 고양이를? 네. 고양이는 이제 그루밍을 하잖아요. 자기 털 고르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고양이가 일단은 이 간접흡연을 통해서 흡연자랑 같이 살면은 일단 일반적인 암, 림프 육종 발생 확률이 2.5배 올라가고 5년 이상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이 림프 육종 발생 확률이 3.2배까지 올라간다는 2차 흡연에 의해서 이제 림프 육종 발생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루밍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구강에 생기는 암 발생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이 담배 물질을 털로 핥다 보니까 그래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고양이의 구강 편평 상피암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발생 확률이 2배에서 4배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암에 걸리는 경우는 사실은 1년 생존률이 10% 미만이에요. 근데 그 암 발생률이 무려 2배에서 4배까지 올라간다. 굉장히 말 그대로 치명적이네요. 그렇죠. 고양이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데 고양이 털에 남아서 고양이한테 이제 구강 종양 발생 확률까지 높이는 거죠. 3차 흡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고 손을 씻으면은
전혀 어떤 영향이 없고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한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죠. 고양이의 경우에는 그루밍을 하기 때문에 3차 의견까지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러면 강아지한테는 좀 덜하겠구나.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강아지는 이제 고양이만큼 그루밍을 하지 않기 때문에 3차 흡연까지는 많이 안 가는데요. 그래도 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흡연자가 키우는 개가 비흡연자가 키우는 개에 비해서 천식,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이 더 많이 걸리고 이 폐암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강아지는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눠요. 이 장두종, 코가 긴 강아지, 코가 짧은 단두종, 또 중간 강아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두상 모양에 따라서 발생하는 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레이하운드, 도베르만 같이 코가 긴 애들은요. 이 비강이 길잖아요. 간접흡연 이 물질들이 코를 통과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비강종양 발생 확률이 높다는 건 2.5배 이상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퍼그, 블록같이 단두종들 있죠. 코가 짧은 네. 애들 이 친구들은 코를 통과하는 이 물질이 코를 통과하는 비강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비강종양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게 것보다 이게 폐까지 들어가서 폐암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장두종은 비강종양 단두종은 폐암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이 비강의 길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종양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흡연 물질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요. 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아니 정말 아이한테 그렇게 영향을 끼쳐요라고 해도 담배를 금방 끊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지가 않죠. 네. 자 그렇다면 하물며 반려동물인데 내가 반려동물을 위해서 그래 금연을 해야지라는 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실까? 네, 근데 저도 네. 그런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찾아보니까 올라간대요 금연 확률이. 어? 그러니까 아 담배 끊어라라고 하는 것보다 아 너 반려동물도 이렇게 폐암 발생률 올라가고 피해를 보니까 담배를 끊어라라고 하면은 금연 확률이 올라간대요. 와 동기부여가 더 확실히 되는군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개고양이만 설명드렸는데 조류, 애완조류, 그러니까 반려조류죠. 조류랑 금붕어에서 이 피해가 입증이 됐거든요. 금붕어는 물속에 사는 네, 애잖아요. 거기서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원헬스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과 동물의 건강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 원헬스 개념과 비슷한 개념 중에 주에이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물을 뜻하는 주이온, 그다음에 사람의 건강을 뜻하는 뭐 하이제이아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친 건데요. 동물의 건강이 사람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반려동물을 산책시킴으로써 사람이 다이어트 효과를 보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창시한 교수님이 작년 초에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스위스인데 그분이 이번에 FDA 발표하기 전에 이미 1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간접흡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자신의 반려동물에도 간접흡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배를 좀 끊어라라고 하면 금연 효과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원헬스 개념에서 사실 환경적인 네.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네. 밖에서 담배를 피면은 사람한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공기는 오염이 되고 네. 전체적으로 다 공기 질 자체를 낮춰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들 뭐 난 담배 안 피우니까 이 아이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아이를 데리고 거리를 나가거나 하면은 그렇죠. 누군가는 담배를 분명히 거리에서도 피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 영향을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동물들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아. 저희가 오늘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저희 흡연자이신 저희 감독님께서 되게 웃음을 지으면서 저희 녹화를 아니, 구경하고 계시네요. 괴로워하고 계세요. 네. 아니 많이 피지도 않는데 네. 나 왜 이렇게 자꾸 괴롭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시청자 분들 중에 이제 동물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흡연자라면 흡연을 좀 이제 금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끊으셔야 되겠네요. 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이 금연 효과가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금연하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야, 네 동물한테도 피해 주는 거야 담배 좀 끊어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요. 우리가 왜 예전에 동물을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동물은 신생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한테는 별로 크지 않은 자극이지만 신생아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듯이 동물도 똑같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생각 못한 거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네. 아까 그 사람에서도 어린이한테 특히 막 100배 이상 발생률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동물한테도 간접흡연의 영향이 크니까요. 담배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발랄하게 잘 움직인다고 해서 신생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여러분 흡연은요 사람에게는 본인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안 좋지만 더불어서 우리 동물들한테도 네.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